설정이 있습니다. 반도는 저거 반도는 이거고 이거 반도 못 봤어? 조립을 하다가 반도가 없으면 반도가 없습니다 하고 나와야 될 것 같겠네. 아니 근데 그거는 터보폰 것 같은데요? 동일한 거니까 요거 먼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좀 더 비싼 놈, 이게 조금 싼 놈. 왜요? 유목구에 달렸잖아요. 아, 네. 그, 요 뚜껑이 이게 아, 네. 콘이에요, 콘. 아, 네. 예, 이게 특허 받은 거예요. 비닐로 겸용이니까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비닐로 딱 대시고, 이런 반도가 하나 있어요. 반도 이렇게 감아주세요. 네, 네. 밖으로. 반도 이렇게 살짝 한번 감았습니다. 네네. 그다음 여기 보시면 안에 홈이 있어요. 네. 홈이 있죠? 네. 홈에다가 맞추셔도 돼요. 밑으로 떨어지지 말아 만들면 그래. 조금 이쪽에서 그냥 밀어가지고 놔주시면 아, 살짝 끝. 네. 뺐을 때는 요 비닐로 나와 있는 거 요 네. 그대로 밀어가지고 그냥 아, 같이 빼시면 돼요. 아니 반도만 빼셔도 되고. 네. 자 전기 요즘 이걸 어디에다 장착하고 쓰실 거예요? 그게 원래 저 옆에다 들어가야 되는데요 하나씩. 네. 네. 뭐 원래 고려 하지 마라. 계속 고려 안 하긴 했다마는 네. 요것은 벽 뚫을 수는 없는 어차피 공용이라서 네. 별 상관없는데 요쪽 것도 장착 한번 해보기에 네. 요쪽에다 장착해 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똑같이 장착하시고 똑같습니다. 몸이 꼭잘 그대로 들어가면서 들어가지고 나 자, 이것도 돌려볼게요. 저거 내일 반도 제가 보내드리니까 네, 한 네. 번만 연습해보세요. 네. 리모컨 여기 있습니다. 네. 네. 꽂아 주시고 스타트 파란색. 좀 더 고급스럽지. 온, 오프, 타이머 의미 없습니다. 네네네. 지금 이게 공기청정기도 아니고 타이머 돌릴 수는 없는데 스타트. 타이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온, 타이머, 오프, 네. 온. 대신에 이거는 저 테레비 리모컨하고 같은 방식이에요. 이거 보고 써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교수님이 다른 데 작업을 하고 계시면 이게 보여야 돼요. 네네. 안 보이는데 숨어있으면 안 돌아갑니다. 이거 요기에 올려라. 네.